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정말로 이제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제 VI를 걸러 가고 있죠. 정말로 강합니다, 오늘. 지금 10%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자, 이제 눈치 보지 않죠. 눈치 보지 않고 내릴만큼 내렸고, 장대 양봉 나올 자리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올 때가 되었다 했는데, 자, 그게 오늘인지 아니면 어젠지 아니면 다음 주인지 이걸 정확하게 찍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나온다라는 것은 대강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미 나와 있죠, 답이. 정확하게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의 이익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주가 상승 이제는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매도들의 공격이 이제 다시 환매수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공매도들 이제 매수해서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선명한 대상승의 시그널, 장대 양봉, 거래실은 장대 양봉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이미 이 정도면 나왔습니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올라갈 때는 항상 흔들면서 올라온다 했죠. 지금은 그러나 이 흔들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변화가 생기는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흔드는 부분들 단기로 뭐 보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사이죠. 잘못하면 소탐 대실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10% 올랐다고 이거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아주 훨훨나랑 이런 흐름이 나올 만한 환경이죠. 모든 여건을 다 들여다봐도 셀트리온은 성장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얘는 뭐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해도 성장 스토리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훨훨 날아가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갔다가 음봉 나오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좀 크게 봐야 돼요, 지금은. 지금 정말로 크게 봐야 되고, 마음을 크게 넓혀요, 크게.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에서 정말로 희로애락을 다 느끼고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내가 아주 큰 수익을 한번 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큰 사이클로 시간이 아주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경험해서 내가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내게 되면은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그게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인내를 해서 먹어봐야 되면 먹어봐야 돼.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눈 자체가 아주 크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경험해봐야 되겠죠. 자, 이 와중에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업종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 좋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1% 정도 상승 중이고, 나스닥 연속 상승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상당히 파월을 이 정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시인했지만, 그런 부분 이제 다 확인을 하고도 올라서고 있죠. 그런 거 반영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코스피 2% 상승, 코스닥이 4.6% 폭등하고 있는데, 어제 내린 만큼 오를 뿐입니다, 지금. 아직도 나스닥하고 키 맞추기 하려면 4%더 올라야 돼요, 4%. 4%가 아니고, 나스닥 오를 때도 빠진 부분을 감안하면은 6% 더 올라야지 나스닥하고 키 맞추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정말로 강하죠. 이제 67,800원인데, 빳빳하죠. 빳빳하게 서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넘어섰죠. 직전 거래량 넘어서고, 160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추세면 아직 뭐 시간 한 시간 남았으니까, 거의 180만 주 이상, 잘하면 200만 주까지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죠. 정말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죽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7%나 급등 중이죠. 이렇게 큰 주식이 7%가 급등 중이다.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시장 공포 분위기가 바로 어제 일어난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진 종목이 아주 크게 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거래량이 78만 주, 오늘 어느 정도 추세면 한 100만 주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약도 지금 6.3%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HB그룹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상승폭 아주 크게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즌도 10% 올라서고 있죠.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시즌의 이런 흐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시면 낙폭이 좀 컸다. 그리고 이제 반발 매수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모습이죠. 이평선이 이제 많이 역별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좀 많이 다르죠. 이평선 다 모아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120선을 뚫고 올라서는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로 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계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한국하고 신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과연 VI를 걸지 아니면 VI를 걸지 않을지 이게 좀 구경거리 정도 되겠죠. 구경거리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죠.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반도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정말로 사지 말아야 할 업종 종목은 어디이냐,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이 정유주들이 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놓은 이 원유가 예전에 사놨죠. 가격이 좀 쌀 때 사놓은 원유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비축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쌀 때도 사고 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아주 크게 올라서면서 기름값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리터당 뭐 2,100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정유주들의 수익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섰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안 좋은, 1년 내내 안 좋은 장이었는데, 그런 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불을 뿜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 그러죠.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 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 부분도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정유주들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아주 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뭐냐, 이게 무려 지금 영업이익이 분기에 1조를 넘길 겁니다. 아마 1조 2천억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있던데, 정말로 엄청나죠. 엄청난 이익이, 이익을 손에 쥐는 상황인데, 근데 왜 얘는 접근하면 안 되느냐? 얘는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가는 이제 미래를 먹고 사죠. 꿈을 먹고 사는데, 얘는 지금 당장, 그리고 2분기도 실적이 엄청날 거고, 3분기도 당연히 아주 좋겠죠. 4분기까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이 마진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또 하락하는 경기 침체에 걸맞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는 정말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기름값 2,000원에 정유사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마진 줄인데, 그리고 이 정유업계
고통분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유류세 인하, 폭초정 입법도 시사를 하고 휘발유 경유 가격 200원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서민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근데 정유사들이 기름값이 내려가면 손해를 많이 보죠. 예전에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영업 적자 뭐 1조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돈을 엄청나게 마진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통분담을 하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만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은행, 정유사 향해서 혼자만 배불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은 공매도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공매를 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엄청나게 좋은 장에서도 얘는 빠지고 있죠. 어제도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저께도 빠졌고 5% 그리고 또 5% 10% 그리고 오늘 같은 정말 다 상승하는 장에도 얘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주 어둡고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정책 부분까지도 정유사들을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모멘텀을 찾기가 아주 어렵겠죠.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리 위치가 상당히 위에 있죠. 워낙에 돈을 많이 잘 버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죠. 대세 흐름. 그렇다 그러면 얘는 실적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럼 기술적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익이 아주 높다. 이런 부분을 보고 얘를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태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유주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제피면 외도죠. 공매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얘들이 또 공매를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